빠지. The president wanted to make that big deal. He pushed very hard for it. The North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that he opened for them. 자, 요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각도를 잡혀 들어가서 이게 판이 흔들렸으니까 누가 네. 판을 쥐고 흔들었나. 우리 저 고스톱 칠 때도 흔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전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 와닿는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네. 이게 판 전체가 어쨌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흔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건데요. 네. 일단 먼저 존 볼튼 보좌관 이게 어떻게 이 판을 가장 흔든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기 생기기는 꼭 제페토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되게 인자하게. 제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피노키오 할아버지. 아마 예, 그 예.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그때 그들이 똑같을 네네네, 거예요. 네, 압니다. 근데 가장 강경하죠. 북한이 거의 네. 가장 싫어하는 네, 그 미국의 인사이고 나름대로 트럼프가 그러면 왜 뽑았느냐? 트럼프는 늘 강경과 온건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래서 배드캅. 네.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쁜 경찰 이걸 부른 걸 보면 저는 뒤에는 트럼프가 네. 사실상 마지막에 뒤엎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로가 있는 거죠. 내가 흔든 게 아니라 나는 판을 가져갈 건데 판을 흔든 대역 또는 판을 흔든 역할을 한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바로 그 볼튼이었다. 원래는 저는 안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건과 쭉 해오던 실무협상. 실무협상은. 그거는 스탠퍼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탠퍼드에 와가지고 스몰 딜, 뭐 특히 영변을 앞에 내세우면서 영변 정도와 북한의 일부 제재 완화를 마치 교환할 것처럼 했고 예. 마지막 결정은 김정은과 트럼프 그 대통령이 했겠지만 그 거의 완성된 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도 나중에 그게 다 서명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튼이 갖고 있던 것들은 이제 빅딜을 해서 북한한테 밀어붙이는 안이었고 네. 이것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볼튼의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한 걸 들고 있고 이 두 개에서 갖고 야 이거 가지고 나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좀 다소 독특한 캐릭터이긴 한데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존 볼튼이 이렇게 뭐 깼다라든가 네. 이건 하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연극에서 일정한 어떤 클라이맥스 때 등장하는 네. 어떤 배우였던 거죠. 총감독은 그러니까, 트럼프입니다. 총감독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드캅, 굿캅, 그다음에 엄한 엄마, 뭐 자상한 아빠, 네. 뭐 이런 모델들이 있죠. 왜 자상한 아빠가 그 뭐 애 성적, 예. 엄한 엄마한테 역할 시켜가지고 네. 왜 성적 이따위로 봤냐. 네. 이제 그런 야단칠 때 옆에서 이제 야, 뭐 됐어 됐어. 야, 이제 우리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침실에 들어가서는 야, 쟤 성적 저래가지고 되겠어. 좀 더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어떤 전체의 총감독에 아주 탁 적합화된 그런 네.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